EK리그 그랜드 파이널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딱 기억에 남는 매치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곽준혁과 최우석의 경기. 프로들의 세부전술. 최우석과 곽준혁의 포메이션이에요. 좌우 사이드 공미를 둔 곽준혁의 4-2-3-1이고 좌우 사이드 미드필드를 둔 최우석의 4-2-2-1-1이에요. 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공격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태국씨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공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나요? 공 쪽에 가용하는 거. 그런데 3명이 있는 거예요. 최우석은 공밀집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사이드가 많이 열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메타가 사이드 쪽으로 많이 쳐져 있는데 예. 곽준혁은 그걸 또 확실하게 지배하게 팝니다. 사이드 쪽으로 쭉 파버려요. 그러면서 또 완벽하게 열려있는 상황. 크로스를 시도해서 막히긴 했지만 엄청나게 위협적인 빌드업이 돼버렸어요. 곽준혁 선수가 사이드 라인 쪽으로 따라가기를 쓴 거야. 보세요. 얘들 움직임만 보실래요? 쫙 벌어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좌우 사이드 위치 완전 다르죠. 최우석 공밀집을 켜놓으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완전히 비어있어요. LA의 마레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이게 바로 사이드라인 따라가기의 위력이에요. 공밀집을 탔다 싶으면 사이드라인 켜버리면 이거 완전히 진짜 상성이네. 상성. 그렇죠. 사이드 그냥 열렸잖아요. 크레이프가 완전 통짜. 또 라인 또 벌리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이. 와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원래 기본적인 LA의 마레임은 이렇게 움직이거든. 사이드 쪽으로 완전 붙어서 움직여. LA 마레임처럼. 와 반대 봐봐요. 반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돌면 반대편이야. 그러니까, 와. 여기에 풀백 윙어들 다 있어. 원래 기본적으로 LMRM이기 때문에 풀백이 벌어져서 받을 때 또 안쪽으로 또 들어와줍니다. 수비 복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복귀하자 보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쁘게 들어와주면서 또 자리를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와, 수비할 때는 또 LMRM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요 수비를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LMRM 확실히 좋아요. 지금 안쪽에서 계속 밀어주면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후반전 들어갑니다. 바로 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수동신지 쳐놓고 와 미치지 않았나요? 누가 막냐고요 여기를. 공밀집이 이게 독이 된 거야. 이거 봐보세요. 이거 아예 마킹을 하지 않... 완전 비어있어요. 이걸 아직도 아닌가? 캐치를 못하니까. 왜냐면 공밀집 안 켜버려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와 저 사이드 좀 멋있죠. 풀백이 못 잡아도 윙어가 잡아요. 와 반대면 또 엄청나게 사실 위협적인 순간 결국 득점권. 아 키커스 나왔었는데 안돼 차라. LA 말에 이렇게 찢어졌어. 이거 보세요. 윙어가 있고 풀백이 있으니까 공유집으로 키워보니까 완전 독이 돼버린 거지. 이거 멋있어. 또 기회에서 반대 봐봐요. 신났네요. 신이야. 아, 신이 날 수밖에 없어. QW 그냥 풀게이지 준 거거든, 이거. 크로스까지 올라오고. 세컨볼 나고. 사이드 보세요. 짜네요, 짜러. 이게 반대편에 이거 크로스 미스가 나도 여기서 얘가 맞습니다. 사이드라인 따라가야 이렇게 무서워요. 봐봐, 꽂아, 계속 차, 또. 신났어요. 벤디는 따라가기 급하고. 꽂혀가요? 봐봐, 이거 봐봐. 야, 이거 크로스 올린 사람들한테 최고의 사이드라인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들은 상대방의 전술을 파악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전술도 써가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시즌1은 이제 막을 내렸고 시즌2도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데 예. 그래도 오면은 우리 또 프로분들의 세부적인 것들 맞죠. 제가 한번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raight to the... to the